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그래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 덥던 무더위는 조금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중육제이면서 일요법회입니다. 그 신신명을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체양변이라 영지일통과 오직 양변의 막힘이라 어찌 한 가지를 알 수 있겠는가 일조불통하면 양처실공이니 한 가지를 통하지 못하면 두 곳에서 그 공룡을 잃어버린다. 여기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지와 동, 그 다음에 유와 공이에요. 즉 멈춤과 움직임, 그리고 또 있음과 없음. 우리가 그 양단에서 항상 치우쳐 있어요. 양단에 치우쳐 있으면은 결국 그것까지도 잃어버린다. 내가 너무 재물에 탐착해 있으면은 결국 그 재물에 탐착하는 그 욕심으로 그 재물까지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에 딱 내가 애착하고 집착했으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둘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이어서 오늘 하겠습니다. 유를 보내면은 유에 빠지고 공을 쫓아가면은 공을 등짐이라.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에 빠지면은 오히려 거기에서 유에 유라고 하는 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유와 공, 있음과 없음을 그곳에서 너무 거기에 쫓아가면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 내가 어느 재물에 탐착하면은 거기에 빠지는 것이. 그리고 또 공을 쫓아.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을 여기도 얘기했고 또 금강경에도 얘기했고 다 공의 이치. 이 훌륭하지만은 거기도 너무 쫓아가다 보면 또 거기에다가 등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와 비존재 이 둘로 세상을 나눌 수가 있지만은 있음과 없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 상대적으로 있는 그 실상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수용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불자로서 제대로 불교를 하는 것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의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너무 쫓아가게 되면은 그것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유라고 하는 것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 공의 공으로서 매달리게 되면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중도자 목이다. 중도자 목. 그러니까 유도 포용하고 또 공도 포용하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초창기 있음을 얘기했어요. 암경을 통해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다 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또 반야부에서 없음을 얘기했어요. 사성제도 다 공한 것이요. 팔정도도 공한 것이요. 그 다음에 12연기 모든 것이 다 공한 이치를 얘기하셨어요. 말년에는 있음과 없음을 함께 얘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있음과 없음을 한꺼번에 얘기한다든가
또 공을 얘기한다든가 이러면은 누구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처음에는 아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중생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있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 뒤에 그러한 있음까지도 다 공한 것이다. 이 세상의 본래 면목은 다 공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말년에는 있음도 수용하고 또 없음도 수용하는 공한 이치를 그러한 중도적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 하나에 치우치면은 거기에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걸 초월해서 유도 쫓지 말고 공에 머물지 말고 두 개 다 포용하라. 두 개 다 함께 같이 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쫓아가면 공을 등지게 되고 또 공의 이치를 등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의 이치에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공과 유를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입장, 이것이 바로 중도적 입장이다. 그러한 입장으로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다원 다려면 전불 상용이요.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더욱 상응하지 못하며. 말이 많고 생각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말이 결국은 그 말 속에 자기가 흔들리게 돼.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생각을 그 많이 한 생각 그 자체가 번뇌망상이 돼. 그래서 말이 많고 생각을 많으면은 더욱 상응하지 못한다. 상응하지 못한다는 앞에 처음 얘기했던 지도, 그러니까 불교적 삶, 깨달음의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이상적인 삶에서 상응하지 못한다.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하면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그 생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에 빠져들면은 이것이 그 생각이라고 하지 번뇌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이것저것 있었겠지만은 요즘은 그 말 때문에 내가 폐가 망신하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오히려 망신당하고 이런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은 행복한 삶을 점점 더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래서 아예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런 전려라야 무처 불통이라. 말을 끊고 생각을 끊으면 어느 곳인지 통하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을 끊고 생각을 끊으면은 이제 뭐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번뇌망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끊는 거. 그리고 말을 끊는 것은 생각을 끊기 위해서는 오히려 말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살아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말 이것만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줄이고 또 생각을 끊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뭐가? 내 안에 있는 참 나가 드러나는 게 된 거예요. 참 나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치우치지 않고 또 이 생각, 저 생각에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치우침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면은 이 세상에 중도적 그 자체가 바로 중도적 안목이다. 치우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적 안목이다. 이 중도적 안목이 바로 부처님의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무처불통이다. 어느 곳이든지 통하고 통하지 못할 데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내 자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한 생각이 일으킨 대로 이루어지고 또 한 마음을 먹으면 그 한 마음을 먹은 데 행해지는 것이 바로 무처불통이에요. 어디든지 통하여 못할 데가 없는 것이다. 무처불통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말과 생각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 여러 가지 잘 안 되는 부분 이것이 대부분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어져서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곧 너와 나가 편협된 갈등을 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과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이 어떤 사람에게 생각이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이 설사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생각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그 사람 말은 아무리 좋은 말도 나한테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그러한 생각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누가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중도적 안목이고 중도적 안목이다. 이러한 삶이 바로 불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